있기만 하면 태양광이니 태양열이니 뭐 다 하겠죠. 현재의 발전량을 충족을 못해요. 합리적인 가격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짓다 보면 나중에 그게 경쟁력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 기술인 거야 그러면? 네, 저 개미래 기술이. 짓다 보면은 그 뭐냐? 핵융합만 내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 뭐 당장은 그렇다고. 심시티에서도 가지마 그 마지막 궁극의 발전소가 이거 아니야? 핵융합 네. 발전소 맞지? 네, 그래? 네. 문명에서 테크 거의 제일 끝이죠. 핵융합 발전소만 되면 게임 끝나는 거네? 무한대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거의? 아니 무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비용 무공의 에너지가 나오는. 근데 그러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대학 연구실에서 완성이 돼도 20년은 걸릴 텐데 상용화가 핵융합 되면은 아이언맨 건담이 나온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이제 원전 그러니까 원자력과 화력이 유일해요. 그 어디에서도 무슨 쌀집 계산기에 태양광 붙어있는 이런 수준 외에는 그 두 개 이상의 왜냐하면 당장 전기자동차가 왜 안 되는데요? 노답이니까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당장 전기자동차도 못하는 판에 그것도 겨우 시험적으로 하이브리드 어쩌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그 둘밖에 없고 근데 핵은 너무 반핵파의 자칭 환경단체라고 하는 저는 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반핵파들 등살에 정치권에서 핵을 추가 건립하는 거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지지를 얻는 대통령이 짠 하고 추진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돼야 돼. 근데 지금 박근혜는 그 지지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어렵다 이건. 야, 어떻게 뭐 문재인이었으면 할 수도 있었겠다. 문재인도 못해. 이건 아무도 못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날 수 있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그렇죠. 고리원전을 막는 게 좋겠습니까? 국민투표를 붙여. 그럼 아마 고리원전 막으라고 할 거야. 그렇죠. 자 막는 순간 어떻게 돼? 전기가 부족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자 같이 고생합시다. 안전해서 고리원전 막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자 그게 불편하면 이제 불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겠지. 겨우 올라오겠지. 그렇죠. 그럼 그때 자 여기서 대안은 지금은 미안하지만 핵발전소 밖에 없다. 아니면 세금 엄청 거대, 전기세 엄청 올려야 된다. 원유값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도 국민투표 한 번 더 붙여. 핵발전소 지을까요? 화력발전소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핵발전소 짓자고 나올 거야. 자, 그럼 핵발전소 짓습니다 한다면 어디에 지을까요?까지만 가도 돼. 그렇죠. 짓는 거에만 합의를. 그럼 왜냐면 거죠. 그때까지는 전기 맨날 허리띠 졸리면 전기 아껴 쓰고 이렇게 하면 고생하니까 짜증 나서 이제 거기까지는 가는 거야. 그 시나리오 맞죠? 그러니까 첫 삽을 그러면 결국. 고리를 끌까요? 그게 꺼서 순환정전하고 전기세 오를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라도 그렇지 그거 가능할까요? 한번 들고 일어나는 건 그러니까 말이죠. 대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큰 사안들은 여기 국민투표를 붙이는 거 맞고 대신 충분한 설명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내가 지금 정치인이면은 고리를 고리 원전을 폐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 눈앞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거 터지면 좋댄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고리원전 폐쇄합시다. 로 갈 확률이 높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기가 부족해서 고생을 해봐야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문가들이 아들이 얘기했잖아. 미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경제도 되게 휘청하고요. 그러니까 순환정전이 진짜 엄청난 사안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예. 뭐 이것저것 많이 정책을 내놓을 거야 그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런 온 국민이 이거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그렇지. 거라고 온 국민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가 돼야 돼 이러는 이거는 우리가 자꾸 광우병 때처럼 아니 그거는 자꾸 붙을 싸움이라고 이건 계속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가지 않고 전체를 풀어서 설명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어차피 국민들 설득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럼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면 고리를 폐쇄할 거 말 거요부터 시작하면 폐쇄합시다라는 게 나는 분명히 이길 거 같거든. 그건 그렇죠. 네. 당장 터지면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일단 무조건 이기죠 그쪽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기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고생이 돼야 여름인데 에어컨 쓰지 맙시다. 뭐 이런 거가 나오고 동네별로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다음에 경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당장에 일단 기업들 야간에 돌리는 거 중단하겠죠. 왜냐면 임금 굳이 줘가면서 그거 전기세 내가면서 효율이 안 나오니까 야간에 쓰라고 할 거야. 전기 남으니까. 아 심야 전기구나. 아무튼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고민하고 몸으로 부딪혀야 그 다음 단계에 논의가 되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까? 그 설득 절대 안 되는. 그러면 완전 이거 고리 완전 터지면 진짜 그때서야 이제 나 이제 안전 불감증 나는 초대형 참사 뭐 이러고 나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완전 진짜로 터지고 나면요. 완전 진짜 소리를 절대 못 절대 못 하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 또 에너지 가격만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저희가 원유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일종의 뭐랄까요? 경제적 자립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되지. 그래서 그 자체도 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외교상 좋은 상황은 어쨌든 원전으로 현실적으로 원전이 한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정책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면 우리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야. 채팅창은 천재인데 원전 터지면 에너지 남을 거라. 원전 터져서 원전이 커버하던 지역보다 피해량이 커서 전기가 오히려 남을. 그건 그렇겠다. 경상도 지역이 다 초토화되고 경상도 지역 전기 아무도 안 쓰게 되면 전기는 남겠네. 에너지 난 해소되겠네. 천재인데? 네. 아 이게 문제 아니잖아.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생기면 안 된다고. 그럼 포철이랑 싹 날아가면 이제 전기는 포철이 전기 엄청 많이 쓰거든요. 전국 1위거든요. 이게 좀 고민이긴 하네요. 진짜 세월호처럼 이게 자빠지겠어라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터지겠어 하다가 터지면 애초에 이거는... 수명 연한이 됐을 때 정지를 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수명 연한이 되기 전에 미리 공론화돼서 차기 원전으로 갔어야 되고.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랑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원전들이 많아. 있잖아. 줄줄이 있지. 줄줄이. 이거는 계속 그러면 이게 결국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계속 앞으로. 문제 커지겠죠. 근데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울 때 이렇게 배웠단 말인데 네. 이게 수명이 막 30년이라 그랬나? 막 이랬잖아 그때. 뭐 그러니까 네. 그것들이 여기엔 차후에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짤막하게 한 줄 배우긴 해요. 그게 근데 일종의 이 수명 연한이라는 게 일종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유통기한 개념이거든. 딱 지난다고 막 먹으면 그러니까, 죽지. 우리 아까 우려만 많이 있잖아요. 살 때는 유통기한 중요한데 사놓으면 먹어도 안 죽는다고. 예. 우유 먹으려면 엄마 지났는데 야 하루는 괜찮아. 그리고 마트에서는 막 뭐 2주 남았어도 막 벌벌 떨면서 맨 안에 있는 거 꺼내라 막 이러고. 아 아무튼 어렵습니다. 이거는 터지면 워낙 심각하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 참사 이후로 사실 더 이런 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설마 그렇게 큰 배가 넘어지겠어? 하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고리 원전은 이런 시그널을 계속 던져주고 있잖아. 나 언제 좀 큰 사고 날 수도 있어? 계속 멈추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에너지는 노답이에요. 에너지는 노답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화력은 진짜 반대거든요. 오염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어떤 제 경 에너지 자립도랄까요 그걸로 보나. 아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오늘은. 우리나라가 원유가 나서 역으로 수출하는 나라였으면 차라리 기름 태우자 돈 좀 덜 벌면 되지 뭐 약간 이럴 수 있겠는데 수입하는 입장이라서 진짜 어렵다 이거. 에너지는 좀 그냥 진짜 제가 괜히 친핵파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 원전만 치우면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난 그래도 친핵파가 될 수 없는 게 원전이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이거는 한 번 터지면 결국엔 나라가 초토화돼버리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나는 그거 돈이 더 들더라도 좀 더 안전한 걸로 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돈이 더 들더라도가 내 돈만 쓰는 거면 내가 쿨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돈을 써야지.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를 과연 국민들이 할까. 그렇지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 이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선진국들 다 원전 쓰는데 우리는 왜 굳이 그러니까 반핵을 해서 어떤 상황이면 결국 원전파가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핵파가 이기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야지. 근데 이게 모두 설명이 되면 님비는 유지될지언정 핵 자체는 찬성할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지금 사실 핵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든 답 안 나와요. 님비를 놔둔 상태에서 핵으로 가야 돼. 그렇죠. 님비는 결국 끝까지 가서 어떤 혜택을 주든 뭐든 하든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다 이주를 시키든 뭘 하든지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님비는 자기 Y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데, 아, 정말 이거는 지금의 사실은 1년 1년이 불안하잖아. 한 달 한 달이 불안하다고. 그렇죠. 한 달이 멀다 하고 두 달이 멀다 하고 멈추니까 자꾸. 네. 이게 지금 그냥 멈춰서 그냥 멈추는 거가 아니라 에러가 난다는 거 아니야. 네. 멈춘다는 거는 그 그런 거 차 끄시는 분이는 모르겠는데 30년 동안 한 50만을 탄 차가 시동이 계속 꺼져요. 근데 또 맨날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 그렇지. 예. 네. 뭐 아직 오늘 안 죽었지.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캐피탈을 몰았어요. 그런데 얼마 탄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폐차 권유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더 타자 하고 고속도로를 끌고 왔어요. 사고 났어요? 응. 차가 이렇게 팍 돌았지. 근데 아버지는 멀쩡했어요. 운이 좋았죠, 근데. 그리고 그 상태로 바로 폐차를 시키고. 그러니까 차랑 똑같다니까요. 통상의 자동차 수명 연한이 10년인데 10년 1일째 되는 날 폐차를 시켜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안전하게 타려면 10년이 됐을 때 폐차를 하는 게 맞긴 해. 그렇지, 근데 지금 고리는 차로 치면 한 13년째 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당장 터지진 않겠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거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겠지. 리스크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고장이 나서 자꾸 멈춘다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아주 코어한 부분이 고장난 게 아니라 약간 잔부품들이 고장나서 그런데 이게 코어한 부분이 아니라 고장이 딱 난다 그러면 언제 어떤 일이 그게 도로상에서 터지가지고 하필 사람이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고리가 그러니까 진짜 일본처럼요 빵 하고 터지는 것만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꺼지거나 고장이 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터지는 것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결국에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어떻게 됐지? 터져봐야 알겠지. 어. 터져봐야 하는데 그 터짐이 어떤 터짐인지도 또. 그렇지. 터지면 나라가 터지는 거니까. 일본처럼 터지면 확실한 건 우리는 일본 정도 회생이 안 될 거라는 거는 제가 보죠 확실하죠. 내수도 쓰레기고. 뭐 우리가 해외 그러니까 일본은 철저히 되게 갈라파고스형 경제인데 좀 되게 수출보다 내수 위주인데 우리나라 되게 수출 위주라서 대외적 이미지 뭐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한 나라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참 이거는 좀 진지하게 정치권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걸 소홀히 하다가 문제 생기면 정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그렇죠. 이런 수준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대통령 이거 진짜 되게 몇 년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도 그렇지. 결국 여기에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 후손들은요 우리 제 후배 공돌이들은 위대해서 우리 핵 폐기물 다 처리할 겁니다. 자, 믿습니다. 나 안 믿습니다. 우리 고딩들 믿고 있어. 중고딩들 초딩들 다 잘할 거예요. 아유 하겠지. 공돌인데 어떤 애들인데. 아 진짜 이거 하려고 해서라도 빨리 통일돼야 되겠다. 아니 통일되면 원전 통일되자마자 바로 북한에다 원전부터 일단 지어. 아오지 원전 이런 거 하나 쓰겠지. 함흥 흥남 아 네. 거긴 좀 큰데구나 도시 그리고 해안가... 원산만 거의 다 지으면 되겠다. 원산만 그 너무 좀 핵심 지역 아니야. 그런가. 네. 뭐 해안가. 어, 이거 뭐 핵심이면 청진 이런 데 핵심이지 저 위쪽에. 근데 북한... 블라드보스톡이랑 이렇게 삼각 지역 거기 아니야. 거기 핵심이지. 아무튼 야 이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이거는 정치권이 정말 현명한 해결책을 내밀어야 되네요. 야 이거야말로 진짜 어떤 지도력이 필요한 예, 그렇죠. 정치력이 필요한 진짜 이런 사안이야말로 국가 지도자가 필요한 사안이지. 이건 진짜 결단력 있게 해야지 또 네. 뚝심 있게 밀어야 되고 이거는 정상도 쪽에다 하나 더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정권이면 왜 앞에 경상도죠? 경상도가 우주마로 찍어주잖아. 하루 지죠 뭐. 울진에 있잖아 지금 있는 게. 울진도 있고 영광도 응. 있고 고리도 있고 다 경상도다 그러고 보니까 영덕에 하나 왜 그쪽이 그쪽 응. 벨트가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응. 그 짓는 게 혹시 서해랑 동해가 차이가 있네? 어? 그건 없거든. 그래 근데 서해보다는 동남해가 좋죠. 왜냐면 조수 간만차가 적으니까 용수 그래서?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스태틱.
그렇구나. 에너지는 진짜 노답이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노답. 그리고 더 문제는 인구 늘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오바일 수도 있어. 심시티만 해보시면 다 나온다니까요. 교통이랑 저기 저 에너지 때문에 얼마나 빡세지는데 게임이. 원래 규모의 경제 그냥 계속 뭐 많이 지으면 돈 계속 잘 벌리는데 그 규모 커지면서 에너지랑 화력 직전이 공해가 지랄라고 원전은 모든 게 해피한데 저 토네이도 한번 봐주면 끝장나고 한 방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냥. 아유 시비티는 빡치는 게요. 아니 심지어 애들 그 재난 대응 같은 거 잘 해가지고 괴수가 나와서 원전을 부숴버리는 할 말을 땅속에서 갑자기 괴물이나 고질라가 나와. 아 심시티 그것도 있다. 그것도 있어요. 재난 중에 괴물 나오는 거 외계인 오는 거 이런 게 있거든. 심시티 2000에도 외계인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근데 폭동이 무섭다? 얼탱이가 없어. 심시티 2000 하잖아요? 거기 폭동 나면요 다 부시고 다녀요 얘네들이. 무슨 폭동이 그따위로 하는 건지. 진짜 심시티 고질라가 핵발전소 부숴서 지도 뒤질 때가 제일 막쳐. 새끼 맹독충도 아니고 씨. 아, 뭐 요거 얘기하다 보니까 요 정치 얘기할 땐 그래도 재밌었는데 아 요거 에너지 어려워요. 원전 얘기하니까 진짜 답이 없네요. 아, 근데 이거를 또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자기 정권 유지에만 관심, 자기 재밥에만 관심이 많으니.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이 정도 어느 정도 이번 선거 시국이랑 세월호 시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마씨 무인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에너지 문제 한번 공론화를 시켜야 그렇지.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야권에서 해줘야 돼. 정권 뭐 하냐 지금 에너지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정권 찰스 형이 딱 해주면 되겠네. 그림은. 박근혜 정권은 정권 말에 공론화 시키고 넘겨 박근혜 넘겨주 알아서 해 이러고. 나는 이거 공론화까지 시키는 건 했어.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 핵심 사안으로 대선을 선택할 수 있잖아. 뭐 그것도 괜찮. 오히려 더 심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 난 대선 어떤 전국으로 활용되는 그림 자체가 좀 안 좋다고 봐요. 안 좋긴 한데 확실하잖아.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뽑았으니까 얘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탄력은 맞겠죠. 당선된 사람이 자기 정책을 확실히. 그 이렇게 오래된 원전도 문을 닫기에는 전력 생산량이 꽤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랑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빠 차 뭐 10년대에서 폐차 때 됐는데 그럼 차 또 뽑아? 무슨 돈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당장 그 차 있으면 뭐 차 타고 출퇴근도 되고 뭐 되는데. 그러네. 그 타다가 이제 한 번에 폐차 권유 내려온다니. 예. 네. 그럼 안 버티다가 훅 가는 거지. 폐차 권유 내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2시까지 하려는데 요거 원전 얘기하다 보니까 한 30분이 넘게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집으로를 해야 돼서. 아, 뭐 요즘 상승세라서요. 금방 한 판이면 끝났지. 20분 써렌 두 판도 뭐 40분 써렌도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신기했어요 그때. 아, 야 요거 괜히 원전 얘기가지고 마음만 깝깝해지네. 아, 이건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나도 사실은 반핵파였다가 왜냐면 원전이 비싸지 않다였거든. 아, 싸지 않다였거든. 저도 아직 그렇죠. 원전은 싼 건 아니야. 처리 비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이 정도 하니까는 잘 잡죠. 더블케. 근데 원전 말고는 지금은 다 대안은 없으니. 제가 계속 선진국이 대안 있으면 진짜 그 하죠. 없잖아요. 선진국이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걔들도 원전 쓰는 거 아니에요. 크게. 근데 독일은 이제 원전 프랑스랑 걔들은 국민적 합의를 해서 화력이랑 독일 예. 아, 그 아까 얘기 잘못했는데 독일이 비핵 반핵하고 예. 그러니까 반핵해서 그냥 그걸 원유 값을 때우니까 예. 그 합의가 됐으니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좀 더 비싼 전기를 쓰겠다라는 걸 합의 도출한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나도 오케이예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 근데 프랑스는 예전에 원래 친핵파였거든? 네. 프랑스 지금도 더 친핵파였다가 좀 국민 의견이 막 어떻게 모아졌다가 다시 이번에 아마 정권 자체 그러면서 친핵파로 나선 것 같던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관광산업 이런 거면은 에너지가 그렇게 안 치명적인데
우리나라 제조 국가잖아요. 독일도 네. 제조. 아 물론 그런데 제조업에다가 수출 국가잖아요. 물론 독일도 그렇지만 성장 동력에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니 그래서 괜히 한전이 적자 보면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그게 적자를 좀 기업에서 메꾸라고. 아 그것도 맞긴 맞죠. 근데 뭐 제가 계속 말하는 기업이 어떤 사람들인데 아이고 얘 하면서 손해 보겠냐고 안 한다고 절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아 이게 안 된다. 10년 동안 이득을 봤잖아. 당신 진짜 너무 저기야. 내가 그걸로 갖고 있으면 하겠어. 아 진짜 나라 국가 개조를 시키겠다 진짜. 아 국가 개조 또 이번에 그네 누나가 국가 개조로 또 이제 기조. 아 저기 민호님 별풍선 119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개조하니까 지금 사실 나이스게임 TV도 지금 나이스게임 대개조 작업 중이거든요. 국개론 예. 바빠요. 나이스게임 TV도 전반적으로 지금 구조와 조직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고 있어가지고 대개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개조의 시대예요. 자 일단은 염청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근본 없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근본이 생길까요? 근본이 생기는 순간 우리 문 닫는 200회. 거야. 아니 근본 생기면 문 닫는 거야 우리. 근본이 없어야 돼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